챕터 8에서는 투시도법의 부호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시도법을 그리는 데는 아래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적어도 이런 용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이 P는 I 포인트의 약자로 시점을 말합니다. 자, 사물을 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SP는 스탠딩 포인트의 약자로 이점, 정점을 나타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이 서 있는 이 평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GP는 이 그라운드 플랜으로 기면이라고 합니다. 이 관찰자 및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이 수평면을 말합니다. 자, PP는 픽처 포인트의 약자로 화면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면으로 이 물체와 시점 사이에 놓인 면으로 이 투시도가 그려지는 면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라운드 라인으로 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을 말합니다. 자, HL은 호리존탈 라인으로 수평선을 말합니다. 자, 눈의 높이와 같은 이 화면상의 수평선을 바로 호리존탈 라인 HL이라고 표현하죠. 자, VL은 비주얼 라인으로 시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물과 이 시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자, CV라는 것은 센터 오브 비전 시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시점에서 이 수평대교의 화면과 만나는 점을 말합니다. 자, VP는 비주얼 포인트로 소점을 말합니다. 이 사물의 각점이 이 수평선상에 모이는 지점을 바로 VP라고 합니다. FL은 풋 라인으로 족선이라고 합니다. 이 기면에서 나타난 물체와 이 이점을 연결한 선을 바로 FL이라고 합니다. 자, 투시도법의 원리는 물체의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대상물과 관찰자 사이에 화면을 두고 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대상물의 각 점을 연결한 투사선에 의해서 화면의 상이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간이 물체의 형상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고 이 시선을 중심으로 60도 정도의 범위 내의 방사선상이며 이 시점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다르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투시도법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는 눈의 위치, 대상물, 거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찰자의 위치와 화면, 이 대상물의 각도 등에 따라서 1소점, 2소점, 이 3소점 투시도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투시도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시도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소점에 의한 투시도로는 1소점, 2소점, 이 3소점 투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점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기준이 되는 면, 즉, 이 기면과 평행으로 무한히 멀어지게 되면 이 수평선상의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소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가로수가 길게 심해져 있는 길을 보거나 아주 긴 복도의 끝을 볼때그 끝에는 하나의 점으로 모여지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소점이라고 합니다. 자, 1소점 투시는 평행투시라고 하고요.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게 놓이고 기선의 수직인 경우의 투시도를 말합니다. 하나의 소점에 모이게 되므로 이 소점의 거리에 따라서 투시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 면에 물체의 특징이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기계의 내부, 물체 또는 실내 투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서점 투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복도나 곧게 뻗은 철길, 어떤 가로수, 실내 공간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서점 투시는 유곽 투시도, 성곽 투시도라고 합니다. 화면에 대해서 물체의 수직면들이 어떤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위아래면은 수평인 투시도를 말합니다. 자, 이 유곽 투시도는 이 화면 경사에 따라서 45도, 30도에서 60도 투시 어떤 임의의 경사각을 가진 투시로 구분됩니다. 이 주로 이서점 투시는 단독 건물의 투시에 많이 쓰이고 이 일반적인 투시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삼서점 투시는 사각 투시도라고 합니다. 이 서점이 세계인 투시도를 말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면을 강조하기에는 좋으나 이 물체가 과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조감도에 가까운 투시도를 그리려면 이 좌우의 소점을 높여서 사용하고 이 삼소점 투시도법은 이 투시도 중에서 최대의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어떤 공장이나 조경 등의 이 넓은 지역을 투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투시도법을 이 시점에 의한 투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투시는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물체를 볼때 투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물을 볼 때는 30도 각도로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때 기준으로 투성한 투시도를 말합니다. 조감도는 버드 아이 뷰로 이말 그대로 이 높이 나는 새의 눈으로 본 투시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 투시도와는 달리 항공사진과 같은 이 공중의 높은 곳에서 본 투시도를 말합니다. 자, 이는 이 넓은 지역의 공장이나 공원, 부지 등을 투시할 때 사용됩니다.